양파는 이제 길게 길게 썰어줘야 돼. 나는 한 개는 많거든? 집에 저희 형도 있으니까 대충 2인분까지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요리하면은 조그만 방심해도 손가락 날아가요. 아니 이 옷 있잖아, 이거 억울한 거 뭔 줄 알아? 옷이 줄었어, 빨래했는데. 어우 턱 뭐냐고요? 아직 다 안 보여줬어. 면도를 3일밖에 안 됐어, 면도 안 한 지. 자 여러분 옵션을 드릴게요. 그러면 마스크를 쓸까? 면도한 모습을 볼래? 님들이 선택해. 아니 쓰라고요? 아 쓰라고 하면 또 이따가 벗으라 그럴 거잖아. 형 얼굴 보여줘 이러면서. 보이나? 면도 안 한 거? 짜증나는 뭐야 이씨. 왜? 아니 면도 안 한 게 어때서. 아니 그래도 여러분 샤워는 했어요. 면도만 안 했을 뿐. 뭐지? 아니 수염 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냥 봐 얘들아. 마스크 혹시 몰라 내가 가져오긴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뭔지 알죠 님들? 내 팬들하고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사이. 수염이 매국노 수염이라고. 야 저건 말 존나 심하지 않아? 저건 심했다 씨발. 뭐 매국노 수염이 뭐야? 관성이 그렇긴 하다고요? 아니 관성이 무슨 매국노 관성이야. 우리 되게 뿌리가 깊은 안동 권씨라고. 우리 국방을 해야 돼서 한다고 제가 헛소리를 좀 뱉어가지고 부엌에서 방송을 켰고요. 호해가 정말 막 심합니다. 너무 귀찮아요. 아니 수염에 잠시만 방송에 집중하고 요리에 집중을 하자. 우리 왜 자꾸 수염 얘기밖에 안 해. 이게 모든 게 마인드 차이라니까. 수염이 있다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마. 마스크 한번 써볼게. 오케이 마스크 한번 써볼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마스크 써서 오 잘생겼다 존잘해도 그런 그 마주꾼이라는 소리잖아 그거. 그냥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할 거냐 몰라요. 라면 끓여 드실? 라면도 좋지. 라면도 요리야. 뭐, 라면을 짬뽕처럼 만들어 먹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일단은 그러면 재료가 일단은 먹을 수 있을만한 것도 다 꺼낼 거거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야. 몇 가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리 재료를 보여줄게 여러분. 일단은 파프리카가 있고 애호박 그리고 곡초이 생이버섯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삼겹살 미리 손질해 놓은 거 얼려 놓은 거. 자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냥 중식 해먹자. 그러면은 요리를 조금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저번에 했던 팬카페에서 자랑한 적이 있었던 건데 중식 덮밥 같은?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닮았는데? 들어와! 누구 닮았어! 들어와! 장첸이요? 야 근데 장첸이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이 아니야. 얼마나 잘생겼는데 장첸도. 자 그러면은 양파부터 썰어보겠습니다. 아이씨 뭔가 캠핑 가려니까 되게 쪽팔리네. 자 양파는 이제 길게 길게 썰어줘야 돼. 나는 한 개는 많거든? 집에 저희 형도 있으니까 대충 2인분까지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게 낫겠지.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요리하면은 조그만 방심해도 손가락 날아가요. 자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예 하면은 이제 채가 천천히 끌린다. 일단은 썰어둔 거는 항상 옆에다가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도마를 공유하면은 그건 못해요. 도마 공유하면서 하는 거. 파는 처음에 기름 날 때 줄 거란 말이야. 대파는 보면 존나 커요. 약간 그 조그만 파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애들은 4등분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채를 썰어주면은 좋다. 얘도 그냥 공파리파, 쪽파대파 하지 마세요. 저 지금 굉장히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하겠거든. 우리는 밑간을 좀 해줍시다. 여기에 끈 넣고, 소금 좀 넣고, 그리고 맛술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저희 집에는 맛술이 없기 때문에 미리 조금 넣으면은 똑같다. 자, 이제 볶는 거를 시작을 할 건데, 이것도 보여줘야 되겠지? 우리 잘하는 남자 탐난다. 형 나 돈 잘 벌어올 수 있어. 아니야 나보단 잘 벌어야 돼. 야 비켜봐. 어허 애호박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고기 투하. 이게 스냅을 사용하는 이유. 왜냐면 밑에 깔려있는 마늘과 파가 못 올라와. 중간중간에 꼭 해야 돼. 어 근데 이거 망했는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투하. 그래도 다른데? 초반에 좀 고생해야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아 진짜 여기다가 하기엔 또 너무 작, 너무 커. 여기다 할까? 옮겨 옮겨 옮겨. 야 옮겨 옮겨. 야 너 들어가. 아 분위기 좋았는데. 어? 이 신세계 뭐야?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 무겁긴 하지만. 아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얘 좀 구웠다가 물기 좀 사라진다 싶으면은 간장 넣어서 넣으면 돼. 좀 구워졌다 하면 아 이 친구가 간장이에요. 간장은 일부러 후라이팬 바닥에다가 떠서 약간 불려주면 좋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좀 매운 고춧가루. 매운 것만 쓰기에는 너무 매워. 제가 좀 맵찔이랑 이제 설탕을 많이 넣어도 돼. 장난이고 설탕은 딱 조금만. 뭐든 달게 먹어야 돼. 이제 얘네 때려 넣어주고 새우, 해동이랑 껍질 제거. 어 귀찮아. 어차피 여기서 전부 다 이거 하고 기름 조금만 눌러주고 그 다음 아까 썼던 여기에 짜잔. 이건 이제 감자 전분이 없어서 옥수수 전분이거든. 이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볶으면 알겠지만 보이겠지만 애가 좀 그냥 후라이팬에 구운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찐득찐득한 거 그게 이렇게 전분을 물에 풀어서 넣어야 되는 거다. 요리를 잘하면 인기가 많다고요? 아 의미 없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볶으면 끝. 계란 굽고 밥에 얹으면 끝이야. 약간 좀 디스플레이를 해야 그래도 뭔가 요리처럼 보이겠지? 참고로 저는 계란 완숙이 좋아해요. 근데 있어 보이려면 반숙을 해야겠지? 아 잠시만 인데 잠시만 미안해. 잠시만 있어봐. 청소에 조금만 할게. 나 이거 쌓이는 거 못 봐. 아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 보라봐. 밥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미 이거?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봐. 이제 어떻게 꾸며야 되지? 자 여러분 의견 듣겠습니다. 딱 얹지는 1번식 아니면 약간 걸치는 약간 꽃미남 스타일. 나만 1이야. 근데 1이 낫겠는데? 왜냐면은 밥에 희지 않으니까 너무 못생겼어. 얹음식.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약간 이 빈 공간에 두는 식인 거지. 이츠 갬성.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새우가 좀 보이게. 그렇지. 남은 건 우리 형한테 버려. 그리고 짠 계란은. 나 이제 밥 다 했어. 근데 문제는 배가 안 고파. 짠 대충 요런 느낌의 덮밥이다. 맛은 진짜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쪽팔리거든요. 근데 파는 거랑 똑같아. 공파식 쿡방 제1호 오늘은 중국식 덮밥이었고요. 짠.